영상 찍고 있는데 옆 텐트에 준식이가 놀러 왔어요. 준식이가 할 말이 있다고 하는데. 자. 엄청 화이팅. 더 힘차게. 엄청 화이팅. 화이팅. 고마워 준식아. 네. 안녕하세요. 하이 아빠입니다. 저희가 금요일 저녁에 캠핑장을 들어왔는데 하루 사이에 비가 내리고 난 뒤에 날씨가 많이 쌀쌀해졌어요. 저희가 가지고 있는 이 파세코 5000B로 지난번 영상에서 한번 겨울을 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장박을 준비한 영상에서 소개를 해드렸었는데 안 될 것 같아요. 저희 항상 저는 이제 다 됐다고 생각을 했는데 이것 또한 쉘터가 좀 커지다 보니까 연량이 부족해 가지고 안 될 것 같아서 오늘 급하게 그 캠프 27을 직거래로 구매를 하려고 합니다. 구독과 좋아요를 사랑합니다. 천안 가가지고 제가 직거래로 지금 캠프 27을 사가지고 구매를 해가지고 왔는데요. 요 박스 뜯어가지고 한번 안에 내용물이랑 이런 것도 좀 확인을 좀 해보겠습니다. 그쪽 아니에요. 자, 박스를 열어보면은 맨 위에 보증서하고 설명서가 들어있고요. 난로의 맨 윗부분하고 그 다음에 건전지가 총 4개가 이렇게 건전지 4개가 들어있습니다. 이걸 빼서 보면은 아이보리 등에 넣는 펌프 들어있고요. 꺼내겠습니다. 아이고 아이고 잠깐만. 제가 지금 담이 걸려가지고 힘을 제대로 못 쓰고 있어요. 자, 이렇게 비교를 해볼까요? 언박싱은 옆에 세워보세요. 됐고요. 이 밑에 뭐가 또 들어있네. 아, 요거는 난로 커버. 가방? 난로 가방까지 같이 들어가 있습니다. 요게 비교를 하면은 파세코 5000B와 캠프 27하고 크기는 별 차이가 없어 보입니다. 단지 열량 차이가 좀 있다고 하는데 이게 리프트 손잡이 이렇게 해서 위로 올려. 다시 한번 보여줄게요. 아하. 그리고 4번 건전지 케이스가 여기 어디? 이게 건전지 케이스네요. 건전지 케이스는 이쪽에 있고요. 이걸 열어서 건전지가 이건 총 4개가 들어가네요. 아, 그래서 처음에 건전지가 4개가 있었던 거야. 파세코 5000B는 건전지가 2개가 들어가는데 캠프 27은 건전지가 4개가 들어갑니다. 띄우세요. 안녕하세요. 안녕. 홈에 맞춰서 이거 한 번에 딱 하려니까 안 되네. 한 쪽씩 해야겠네. 그렇죠. 한 쪽씩. 한 쪽씩 돌아가면서 네 군데를 고정을 시켜 줍니다. 자, 그다음에 이렇게 손잡이를 나와 있는 구멍에 한 쪽씩. 와, 됐다. 됐습니다. 고정하여 끼워 줍니다. 이렇게 하면 조립은 완성됐습니다. 네. 이제 기름 넣어 볼까요? 1시간 적셔야 된다니까 기름을 넣어가지고 이제 심지적시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. 자, 등유를 이렇게 풀로 채운 다음에 약 1시간 가량 심지적시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. 이렇게 충분히 심지적시기를 한 후에 이쪽에 보시면 빨간색 스위치가 있는데요, 요 스위치를 눌러 점화를 하도록 하겠습니다. 점화하기 전에 이 난로의 연료는 꼭 등유를 쓰셔야 됩니다. 대부분 이 난로 화재의 원인이 등유가 아닌 다른 종류의 휘발유라든가 경유라든가 이런 걸 넣었을 경우에 그 화재가 발생하는 경우가 많이 생기고 있어서 꼭 연료는 등유를 사용을 하셔야 됩니다. 레버를 오른쪽으로 돌려 심지를 올린 후 빨간색 버튼을 누르면 소리가 나면서 점화가 됩니다. 어느 정도 불꽃이 안정될 때까지 기다리고요. 불꽃이 안정되지 않았을 때는 이걸 열어가지고 좌우로 2-3회 정도 흔들어 주시면 불꽃이 안정이 됩니다. 불꽃 조절은 여기 보이는 레버로 조절을 하는데 이 빨간색 버튼은 뭐냐면은 그냥 눌렀을 때 심지가 최저로 내려간 상태에서 좀 더 낮추고 싶을 때 빨간 버튼을 누르고 돌리면
체제로 낮출 수가 있습니다. 이쪽으로 불꽃을 확인하는 창이 있는데 여기 보면서 불멍, 아니, 난로멍 하기도 좋을 것 같아요. 잠시 불멍을 하도록 하겠습니다. 불멍이 아니 난로멍이죠. 네, 난로멍 좀 하겠습니다. 난로멍 끝! 구독과 좋아요를 사랑합니다. 안녕! 지난주도 캠핑을 마치고 집에 돌아왔습니다. 지지난주에는 쉘터가 부족해 보여가지고 쉘터를 교체를 했고, 쉘터를 교체하고 나니까 난로 열량이 딸리는 것 같아서 난로를 교체를 하고, 정말 그 캠핑 개미지옥에 빠진 듯한 느낌이 딱 맞습니다. 캠핑 선배님들이 항상 말씀하셨던 것처럼 오버스펙이 맞는 것 같습니다. 처음에 이거는 되겠지, 이거로 되겠지 구매를 했다가 지금 장비를 싹 다시 교체를 하고 있어요. 오늘 저희가 캠프 27에 대한 난로에 대해서 간단하게 소개를 드렸는데, 27에는 CO2 감지기가 달려있는 특징이 있습니다. 근데 많은 분들이 좀 착각을 하시는 게 CO2 감지기와 일산화탄소 감지기는 별개입니다. 뭔가 센서가 달려있다고 하니까 그게 전부 다 통용되는 걸로 알고 계시는데, 그거와 별개로 일산화탄소 감지기는 꼭 사용을 하셔야 합니다. 저도 캠핑을 시작한 지 얼마 안 됐고,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분들이 지금 캠핑을 시작하고 계시는데, 이런 겨울에는 화기에 관련된 사건 사고가 항상 많으니까 공부하시고 확인하시고 하셔서 안전한 캠핑을 하시기 바라겠습니다. 다음 주에 좀 뭘 받게 될까요? 참, 캠핑 끝이 없습니다. 끝이. 그러니까 이상 진짜로 파이 아빠 아웃.